빨리 하고 싶어요. 그냥 막연하게 빨리 하고 싶어요. 그냥 빨리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와 함께 이렇게 막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빅뱅은? 무한대이다. 무한대이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은 그룹이거든요. 빅뱅은 무지개이다. 다섯 멤버가 있어야 하나의 무지개처럼 완전해집니다. 빅뱅은 심장이다. 뛰지 않으면 죽는다. 빅뱅은 기쁨이다. 빅뱅은 연애가 중요하다. 볼거리가 많고 들을거리가 다양하다. 역시 리더 지호군의 재치있는 대답입니다. 빅뱅이 2006년 데뷔했을 때 모두 금방 없어질 아이돌 그룹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한대의 꿈과 무지개 같은 그룹으로 1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금메달 행진을 하는 빅뱅.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룹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용 씨죠? 리더 답네요. 보통 그 프로그램 칭찬하면 절대 편집되지 않거든요. 잘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그 전필 선배님의 말씀이 아주 가슴에 남습니다. 언제까지 노래를 할 거냐는 질문은 내가 언제까지 살 거냐라고 질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아 가슴속에 뭐가 이렇게 쫙 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전도연 씨와 하정우 씨의 소식을 봤는데요. 이제 멜로의 계절 가을입니다. 많은 여배우들이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오거든요. 더 풍성한 가을이 될 것 같은데요. 김제동 씨의 가을은 어떨까요? 이 원래 이 서른이 넘은 혼자 사는 남자한테 사계절 계속 가을 아닌 겨울이거든요. 네, 자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자, 정우 씨, 네, 너무나 부러운 부부 션 정유영 부부가요 부산으로 의미 있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도 따라가 봤거든요. 저에게도 역시 사계절은 춥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 정말 따뜻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네, 그런 옷을 입으면 춥습니다. 자,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연예가 중계가 준비한 특별 기획, 감독 열전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 영상미학의 선두주자 이명세 감독입니다. 거장다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 밴드입니다. 자우림이 전설적인 락밴드 롤링스톤즈처럼 영원히... 전설적인 락밴드, 발음이 꼬이네요. 네. 롤링스톤즈처럼 영원히 라이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왕비호 밴드도 영원히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네. 자우림과 함께한 음악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생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생민 씨. 네,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토요일입니다. 화이팅, 금메달. 네, 타임머신입니다. 오늘은 1999년으로 갑니다. 지금 시작하죠. 추억 속으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여행 타임머신입니다. 오늘은 9년 전으로 갑니다. 1999년 8월 넷째 주입니다. 네, 행운의 럭키 세븐이 3개나 됩니다. 777회네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이병헌 씨 소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99년 당시 훈련소에 입소하게 된 이병헌 씨 소식입니다. 연예가 중계가 함께 했어요. 함께 보시죠. 머리 짧게 자른 모자를 썼죠. 이병헌 씨 많이 긴장한 모습입니다. 저 입소합니다. 1999년이에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한 달 29살의 나이로 입대합니다. 나오겠습니다. 신고 충성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멋있죠? 네. 이병헌 씨는 4주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5개월간 소방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건강만 생각하고 열심히 훈련 받고 멋있는 남자가 돼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훈련 마치고 이병헌 씨의 모습 저, 기다리겠습니다. 화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최근 많은 남자 스타들이 군입대하고 있습니다. 스타들의 군생활 어떨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성시경 씨죠. 이기찬 씨, 김태우 씨입니다. 천정면 씨 모습이에요. 성시경 씨 건강하군요. 강타 씨 멋있습니다. 공유 씨도 잘 지내죠? 양동근 씨, 정말 김종민 씨, 하하, 조현재 씨, 제이 씨까지 이기찬 씨, 예, 모두 군생활 건강히 잘하세요. 두 번째 소식은요. 홍콩 현지에서 저희 연예가 중계가 취재했습니다. 슬픈 영혼식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조성모 씨의 타이틀곡이죠. 많은 탑스타들이 참여했습니다. 조성모의 2집 앨범. 자, 대본 회의 모습입니다. 최지우 씨 모습 보이고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신현준 씨 기억나시죠? 두 사람은 이때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최지우 씨가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다가 손을 흔들고 한마디 합니다. 카메라를 지금 거울 삼아서 보고 있는데요. 누구야 왜 이렇게 이뻐? 그런 얘기를 하죠? 화려한 영상미와 더불어 탑스타들의 열연으로 더욱 빛났던 조성모 씨의 뮤직비디오 기억나시죠?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맺어진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앙숙, 신현준, 정준호 씨입니다. 이때 만났어요?
통해서 청룡 영화제 시상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회를 볼 때 그 배용준 씨가 신인상을 탔었습니다. 그래서 스캔들 2가 제작이 되면 신현준 씨가 2의 주인공이 되는 게 좋다고 해서 신현준 씨 가족 그리고 친지분들한테 불편함을 느꼈던 거 기자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가족 친지들한테 수차례 협박을 당했고 무수한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상상 플러스에서 후일담을 얘기했습니다. 딱딱해진 그 딱딱해졌던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해졌어. 다 화기애지고 저만 딱딱해. 저만큼은 못 말린 앙숙입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이유 때문에 CF도 함께 찍게 된 거예요. 앙숙이 아닌 단짝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컨츄리 꼬꼬의 첫 CF 촬영 소식입니다. 드디어 CF계에도 진출했습니다. 인정을 하죠? 촬영은 일종의 연기잖아요. 자기의 연기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신정환 씨 연기가 지금 오늘 될까요? 연기라면 자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신정환 씨는요. 2003년 KBS 드라마 보디가드의 날치기범으로 까메오 출연한 바 있습니다. 계속 도망만 치는 연기를 도망만 칩니다. 그럼 한마디 대사래요. 완전 이거 텀이네. 이거 한마디 대사입니다. 텀이네. 듣고 보니까 참 진짜 모창 잘하대요. 누가 더 잘하죠? 제가 은근슬쩍 경쟁심을 붙이겠어요. 모창하면은 저예요. 저 모창하면은 저죠. 팀 내에서 경쟁심이 붙은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대결을 네. 콘서트에서 한 적이 있어요. 콘서트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먼저 탁재훈 씨가 조용필 성대모사 나오는데 아주 대단하죠? 지금 본인의 노래에 본인이 취한 겁니다. 이건 탁재훈 씨 목소리인데요? 바로 야유가 나오죠. 저 당시 팬들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에 맞서는 신정환 씨. 여기까지 너무 반응 좋습니다. 그건 고음 불가입니다. 고음 불가. 그건 고음 불가죠. 이렇게 재미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수다, 개그맨이다,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저는 컨츄리 꼬꼬가 천재 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수! 당시 16살이었던 윤은혜 씨는 개그맨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는 가수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연예대상에서 대상은 탈 수 있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이기 때문이죠.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거랑도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빼어난 순발력으로. 그리고 1999년에 연예가 중계 홈페이지가 처음으로 개설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저희도 다음 주에 옵니다. 네. 답답한 가슴을 뚫어주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청량제 같은 아주 시원한 음색. 그리고 매번 새로운 음악으로 또 다른 색깔을 구축하고 있는 신기한 밴드 자우림. 자, 그들이 이번에는요, 세계적인 아티스트, 롤링스톤즈로 깜짝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가시죠. 롤링스톤즈. 다른 영화가 이번에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오마주로 포스터를 찍으러 여기 왔습니다. 이야. 1962년 한 클럽에서 데뷔, 지금까지 쭉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밴드 롤링스톤즈. 현재 전 세계 최고의 수입을 거둔 밴드로도 유명하고요. 거기에 가장 많은 앨범을 빌보드 차트 탑 10에 올린 가수이기도 하죠.